아니 잠깐만. 내가 상당히 똑똑하고 임기응변도 좋고 각가지 법에 대해서 쫙 깨고 있고 검찰청 앞에 아는 사람도 있고 날 영감님이라고 부른 사람까지? 이건 나 혹시? 검사 사칭하고 다닌 거 아니야? 아씨, 조폭도 모자라서 사기꾼이었다고? 아휴, 어쩐지. 여보! 당신, 굳이 승우경차는 왜 타고 왔어? 글쎄, 내가 왜 타고 왔을까? 이거 봐. 상대편에 생각할 틈을 안 주니 이 순발력. 이거 완전 사기꾼 종특이잖아. 뭐? 물론 날 데리러 오셨던 건 법무팀장님이신데 갑자기 복통이 생기는 바람에 집에 가셨거든. 근데 아주머님이 유민 지주회사 최대 주주로서 자기가 밀어준 총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날까 봐 날 따라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마침 내가 이 기회에 잘 보이고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날 좀 집에 좀 데려다 주십사 한 거지. 이봐, 줄줄 나오는 거. 빼박 사기꾼이지. 아이,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랬어. 여보, 나는 누나한테 항상 치고 살던 게 익숙해서 그런지 와이프한테도 열등감이 없잖아. 나는 진짜로 당신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. 당신이 유민의 새 주인이 됐는데 내가 축하한단 말도 못했지? 진심으로 축하해. 고마워. 근데 여보. 어, 말해 말해.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나한테 혹시 그 따로 개인적인 약속을 할 만한 그런 친한 친구라던가 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? 아니, 내가 핸드폰이 박살이 나가지고 이렇게 뭐 알 수가 있어야지. 아니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당신 친구들한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? 지금 당신한테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 시기인데? 모르지?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지? 나가! 어? 아 나가라고! 당신한테 물어본 내가 바보지. 어.